목적지를 찾아 길을 갈 때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 지표가 필요합니다. 별자리, 등대, 이정표, 나침반, 지도, 내비게이션, 그리고 기억 등 옛날부터 지금까지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지만 모두 길을 찾을 때 우리에게 지표가 되어주는 것들이죠. 그런데 길을 안내하던 지표가 갑자기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먹구름이 몰려와 하늘을 가리거나 등대가 꺼지거나 이정표가 강풍에 떨어지거나 나침반을 실수로 잃어버리거나 지도가 불에 타버리거나 전기가 나가버리거나 기억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지표를 따라 살고 있나요? 지표가 없어지게 되면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이 많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인생의 길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길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나요?